김치찌개 하려면 일단 뭐 돼지고기 좀 볶고 막 김치도 같이 볶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선배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그걸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김치 어떤 김치 쓰실 거예요? 여기 묵은지? 묵은지 같은. 그래 묵은지를 해야지. 돼지고기랑 돼지고기. 아 근데 저번에 동일이 형이 네. 제주도에서 김치찌개를 해줬는데 맛있었거든? 근데 이 형은 김치찌개를 그냥 통째로 촥 넣더라고. 김치를 그냥. 통째로. 이거 오겹살도 그냥 통째로 넣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그랬어. 해가지고 치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같이 통째로 넣어버려요. 그래야 되겠지? 이야. 일단 저기 왜? 아 뭐 왜 뭐하지? 뭐 의견이 있어? 네 이거 먼저 킨 다음에 할까요? 아 먼저 달군 다음에 네네네. 판을 달궈서 아 맞다 어이구 씨 그럼 안 되지 잠깐 예 네, 나와요 됐어? 오케이 달궈서 자 이제 이거를 통째로 뭐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통째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잘라야 네, 될 것 같아? 그래? 것 같아서. 그럼 잘라야 돼. 아니 그냥 통째로 해서 쥐익쥐익 한 다음에 이거 김치 통째로 넣은 다음에 그냥 푹 익혀버리면 겉에만 약간 네, 네. 코팅하듯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익혀버리면 겉에만 약간 네, 네. 코팅하듯이? 네, 네. 오케이 그래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네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뜨거워 너 이거 잡지 이거 잡지 괜찮아요 안 뜨거워 이거 아니야 잘 야 너 이거를 앞치마를 빨리 이게 효진이가 갖고 온 거거든 선물로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잡고 하든가 그래 뜨거워 안 돼 자 이렇게 무조건 손 안 대게 잘하고 뒤집어 야, 근데 김치찌개 김치하고 돼지고기 말고 또 뭐 넣어야 되지 않냐? 양파랑 파랑 아직 마늘 그건 거야? 네. 와, 잘한다 쟤? 영희가 엄청 잘해 제가 제2의 성동이를 꿈꾸면서 사는 거여서 이제 김치 넣어? 김치를 완전 핀다고?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왜? 김치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김치찌개 요만큼 몇 개 안 넣어? 야, 김치전 무슨 서브가 지금 그러면 거기 반통만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반통? 여기다가 주시면 이거를 넣고 네. 저 이거도 이거면 충분할 것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김치 국물도 다 넣어버리고 네 푹 냅둬야 될 것 같아 이제 냅뒀다가 물이랑 기름가루랑 물은 냄새 벌써 그러니까 역시 묵은지라 쉰내가 팍 요거만 넣으면 돼? 이거 넣고 다진 마늘은 많이 넣어도 돼 사실 맞아 마늘은 많이 넣어도 그치 이 정도면 되지 네 다진 생강? 어때? 생강? 원래 생강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으나 넣으면 좋을걸? 넣어? 이거 이제 확 끓이면 되지.
이거 어떻게 드릴지? 선배님. 어.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야 되는데. 네가 이거 잡고 꺼내. 자, 그거 알지? 이거 샥 하는 거. 아. 잠깐만. 쫙 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마음 같아서 던져서 하고 싶은데. 난 이거 너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훅. 해볼래? 야. 도전. 자. 높이 던져, 높이. 오히려. 대충. 해봐, 해봐. 괜찮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뒤집어버려요. 뒤집어요. 파이야! 아, 탔다! 파이야! 아, 탔다! 야, 너무 탔다. 예? 괜찮아. 탔어. 탔어. 일단 해. 너무 셌다, 그지? 불이 너무 셌나 봐요. 아, 그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어, 선배님 오신 것 같아. 어, 선배님 오신 것 같아. 어? 안 돼. 아닌가? 뭐 차가 들어오는 소리. 야, 빨리 해라. 혼나겠다. 숨질 안 좋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야, 너 씨, 여기 감춰, 일단 그건. 진짜 드립 뺏기냐, 이거. 그래. 야.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오셨어요? 아, 큰일 났네. 내가 왔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 형님! 아! 어때? 왜요? 들어와? 아, 형 없으니까 조금 좋지? 저... 네. 아, 그런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 아, 큰일 났다. 아. 오셨어요? 어, 또 와! 어? H가 어딨어? 어? H가 어딨어? 예, 아, 야, 반갑다, 반가워. 야, 야, 반가워. 얘, 예. 야, 실제로 이렇게 잘생겼구나. 야,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여기서 아, 카스테라 인절미야. 예. 감사합니다. 반갑다. 예, 아, 야, 말로만 듣네. 아, 근데 저 혼날 것 같아요. 왜? 뭐 사고 쳤어, 얘? 또 오자마자? 예. 아니에요, 형님. 김치... 그럼. 사고 안 쳤어요? 김치전을 어. 좀 태워가지고. 태웠다고? 네, 제가 한번 갖고 올게요. 갖고 태운 걸 뭐하러 가져와? 아니요, 근데 그게 수습은 했어요. 형한테 혼날까 봐 숨겨놨어요. 여기 김치 밀가루만 좀 다 해놨는데. 진짜? 봐봐.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그쵸? 그래. 봐봐. 나와. 야, 이거. 봐봐. 잘한 거야.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 한 부분 들어갔어. 어? 몇 가지 이렇게 도왔어? 네, 이거 꼬맹이가 다 반죽 갔는데 제가 태워가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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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야, 김치찌개를 네가 했어? 네. 아우. 봐봐, 봐봐. 이게 또 옆으로 보고 배웠네. 그럼요, 형님.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형님. 오, 진짜? 오.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때요? 괜찮죠? 나 돼지 냄새 많이 나네. 예? 돼지 냄새가. 그럼 어떻게 해요? 된장 넣어야 되나? 된장을 넣었어야지. 빨리 넣어. 된장 넣어야지. 야, 잠깐. 된장. 된장. 된장, 야, 된장. 된장하고 네. 저기 설탕 살짝 넣어. 설탕이요? 어, 설탕. 아, 설탕. 야, 근데 맛있긴 해. 그죠, 괜찮죠, 형님. 돼지 냄새가 많이 나서 그렇지, 맛있긴 해. 아, 진짜로. 봐봐, 봐봐. 이 정도? 됐어, 어, 어. 이 정도? 어, 어, 어. 이 양반. 됐어, 어, 어. 어, 설탕, 설탕. 넣어봐. 얼마큼 넣을까요? 양을 네. 손에다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 네 손에다가. 참 얘기 이거 은근히 웃기네. 해서 어 그렇지. 이만큼요? 어 더 좀만 더. 더요? 어 해라. 얻어봐 일단. 어, 됐어. 와 미쳤다. 저 이런 다음에 여기다 형, 네. 형의 완성 이주. 깨지. 깨지 깨지 여기다 뿌리는 거죠? 어. 와 자 프라이도 깨지 또 소시지도 깨지 아 이런 모든 음식의 완성은 깨 완성은 깨야 네 여기도 형 여기도 또 하고 김치전인데요? 여 김치전도 김치전이 깨야 그냥 다 깨야 진짜? 아~ 와 찌개 어우 야 냄새가 어머, 밥은 또 누가 했냐? 밥은 제가 했습니다, 형님. 진짜? 찹쌀 섞었습니다. 나 밥 진짜 맛있는데? 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였던 것 같아. 와, 찌개! 완전, 완전.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게? 네. 와. 아 근데 김치찌개 맛있다. 맛있다. 아, 어? 희원이가 제대로 배웠다 김치찌개를 이제. 아니에요. 선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네가 다 했지 뭐. 혜인은 오른쪽 입술 끝에 깨가 묻어도 이쁘다. 오메 오메. 떡, 겸 카스트라토. 매운 걸 좀 달래줄 수 있다. 와우. 혜인이 네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한다며. 네. 정말 매웠다는 떡볶이야. 오. 여기가 그렇게 떡볶이가 유명하대네. 와. 잘 먹겠습니다. 자, 마크가 먹어봐. 네. 자, 자, 혜인아 먹자. 아, 먹자, 네. 먹자. 네. 부드러운 떡을 하나 딱 먹어. 먹어봐.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완전 맛있지? 부드러운. 부드러운 떡을 하나 딱 먹어. 이것도 갈 때 집에 좀 가져갈래? 네. 야, 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적응이? 부모님 떡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데야 돼. 네, 냉동실에 떡이 있어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아, 형 그리고 선물. 아, 선물? 맞다, 맞다, 맞다. 그거 하면서. 어, 그럴까? 야, 진짜 별거 아닌데. 아. 오, 가방이 커. 아니야, 진짜 근데. 아니 그냥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컵인데. 오! 와. 이거 비싼 건가 봐. 이게 좀 오래 유지가 돼서 차가운 거랑 뜨거운 게 돼요. 아. 야, 이 향이 틀리네. 여기다 넣다 먹으니까. 예? 여기서 넣어서 먹으니까 향이 틀려. 나름 좀 고민하다가 손잡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더 손잡이 있어야지. 아우, 이거 캠핑 갈 때 써야지.